어? 조슈아하고 싸우는 거. 자, 심리면에서 한번 제가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생각해? 바디도 앞에 싸우고 1라운드 했지만 그 이후에 조슈아가요. 자, 잽을 달릴 때 이렇게 톡톡 자, 글러브도 몇번 치죠? 글러브 그죠? 은간호 글러브가 일부 치도록 이렇게 톡톡 건드려야 이렇게 맞죠? 이거 보고 이제 이제 점점 은간호는 조슈아의 리듬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슈아가 이제 복부 쪽 살짝 가다가 말아요. 그죠? 그런데 지도 복부 맞은 게 있으니까 팔이 내려온 거죠. 그만큼 조슈아펀치가 셌다는 얘기죠. 또그 다음에 복부 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뒤로 빠지죠. 그런데 조슈아는 안 들어가요. 뭐죠? 상대방의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리듬을 깨는 거야.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조슈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퓨리하고 다른 게 있는 점이죠. 자, 다시 한번더 글러브를 이게 또 치줍니다. 일부러 잘 와요. 이게 이제 처음엔 그런 거예요. 똑같겠지. 가다가 말겠지. 이런 이제 그 학습이 되겠죠. 긴장 속에 자기도 모르게 또 치죠. 계속 치죠. 이제 가다 똑같이 아까처럼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한번더잘 보세요. 이제 뒤로 빠집죠. 어느 순간 그쵸 안 되면서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안 들어가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때 자세 낮췄죠. 그때 자세 낮추고 뒤로 빠져나가기 힘들 때 그때 바로 스트레이트 제가 다운 시키죠. 조슈아의 심리전의 승리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 2라운드는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요.